사실 그 걸그룹들이 나오면은 희한하게 그동안 인터뷰가 거의 없었어요. 아. MC 1년 꾸준히 한 보람이 오늘에야 오네요. 네, 그래요. 아, 시스타. 이번에 아주 몽환적이면서도 굉장히 섹시한 매력이 넘치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신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파워풀한 모습들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시스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전한 새로운 시도의 앨범이고요. 저희가 항상 용감한 형제 오빠랑 같이 네네네.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앨범도 역시 용감한 형제 오빠랑 같이 작업을 네. 했어요. 저희 이번 컨셉 타이틀곡 나 혼자라는 곡은 사랑에 상처받은 아픔과 그런 이별에 대한 마음을 절제된 섹시미와 여성스러움으로 표현을 해본 곡입니다. 야, 아니 뭐 어디 써 있습니까? 야, 이거 뭐 청산유수인데요. 네. 어쨌든 그 특히나 이 노래도 물론 좋습니다만 항상 시스타는 또 아주 인상적인 안무가 또 특징인데 눈을 뗄 수 없을 정도 아주 인상적인 안무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네. 네, 일단 저희 이번에 시스타의 나 혼자라는 곡에 춤의 포인트는요, 다리입니다. 다리요? 네, 학다리 춤이라고요. 학다리? 네, 아주 정확한 이름이 붙여진 춤은 아닌데요. 하나, 둘, 셋. 왜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뭐 아, 이런 점이 네.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뭐 찾을 때 많이 해보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뭐 떨어졌는데 없으면 이렇게 네, 학다리 춤. 이게 또 아주 선풍적인 그 화제를 몰고 올 거란 예감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는 시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타의 멋진 무대, 멋진 활동을 기대하면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죠. 그 문제의 학다리 춤이 과연 네 분의 모습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스타의 나 혼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